주식회사 센스치과기공소 대표 김정규입니다. 처음에 99년도에는 저하고 후배 두 명에서 시작했다가 지금은 기공사가 20명, 나머지 보조인력이 한 10명 정도에서 지금 30명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이제 기공 분야의 파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단순 뭐 PFM이나 골드크라운이나 골드인웨이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캐디캠 분야로 넘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화되기 때문에 그만한 이제 인력이 더 필요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규모로 하게 됐습니다. 거래와 거래가 성사가 되려면 신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DOF의 AS에 대한 신뢰, 그리고 우리가 소비자가 요구했을 때 업그레이드 되는 기술적인 뒷받침, 그런 게 신뢰가 많이 돼서 선호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되게 반응도 좋고 그렇게 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CNC 같은 경우는 정밀하게 나오긴 하는데 원래 그게 산업용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 깎아야 되는데 CNC는 정해진 라인에서 쭉 생산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품목이 많이 깎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품목을 깎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CNC에서 못 깎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디오표고라 하게 되면 다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속도면이나 뭐 그런 거에서 이제 CNC에서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생각보다 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다 디오표고 보완해서 깎고 있죠. 단순 재료는 거진 비슷할 것 같아요. 요즘 한봉이 워낙 싸게 나오다 보니까 단순 재료로 비교하면 거진 비슷하거나 오히려 한봉으로 깎는 게 더 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업을 해서 한 거래처를 늘려간 게 아니고 이제 원장님들이 해보시고 후계로 인해서 이제 늘려갔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신뢰? 그러다 보면 기술에 의한 제조업이다 보니까 일단 테크닉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테크닉을 이제 갖추고 나면 이제 나머지는 신뢰를 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일단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매진을 많이 하고 습득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렇게 갖춰놓고 있으면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테크닉과 신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모티브로 해서 계속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거든요.